언니 이건 뭐야? 엄청 재밌겠잖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하나, 둘, 셋! 야! 얘들아, 밥 먹자. 오늘은 너희들이 정말 정말 엄청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아니면 치킨? 짜잔, 피마! 오빠, 아침부터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 군소리야, 이거 빨리 먹어. 그래, 리아야. 밥 먹자. 착한 어린은 편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망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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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요. 아이, 그래도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빨리 먹어. 그래, 그렇게 아빠 말을 자꾸 듣지 않으면은 너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응? 이 그런 거 다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아이, 오빠,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왜 거짓말이야? 그래. 엄마 말 또 안 듣고 피망 이렇게 편식하면은 평생 불타는 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염라대왕님한테 혼날걸? 맞아. 반면 천국은 평생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거든.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난 피망 안 먹을 거라고요. 얘가. 얘가 지옥 가려 그러네.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다고. 에이 정말. 응? 아니 이건 뭐야? 엄청 재밌겠잖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오. 이거 너무 높은 걸.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몰라.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안녕? 뭐야? 너 누구야? 나는 죽은 영혼을 길을 안내해주는 아기 천사라고 해. 에이? 내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 리아야, 너는 이승에서 생을 마감했어. 그럼 여기는 천국인 거야? 아니, 아직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자, 나를 따라와 보렴. 자, 여기 천국의 문이 보이지? 여기 천국의 문에서 너가 어디로 갈지 정해져. 그 결정은 염라대왕님이 하실 거야. 뭐 네가 지옥을 간다면 여기로 와볼래? 이쪽으로 가겠지만 말이야. 자, 일단 결정은 염라대왕님이 하실 거니까 날 따라와. 왜? 나 정말 이러다가 엄마 말처럼 지옥 후 가는 거 아니야? 같이 가! 우린 가족부잖아. 염라대왕님,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이 꼬마의 생사부를 봐야겠구만. 어디 보자. 아기 천사야, 그나저나 저 아저씨가 보고 있는 게 뭐야? 아, 저거는 생사부라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은 날짜가 기재돼 있는 책이야. 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일들이 다 알 수 있는 책이라고? 그래. 자, 이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판단 후에 너가 뜨거운 지옥으로 갈지 죽지 않고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천국에 갈지 결정하겠다. 네. 아, 이 생사부를 보니 김리아 이 녀석 살아생전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어떻게 알았지? 자, 그러면 살아생전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네 입으로 먼저 자백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신중하게 말하도록 해라. 리아야, 너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봐주실 거야. 잘 생각해서 말해. 화이팅! 저는 동생 요루루를 맨날 괴롭혔어요. 오늘은 내가 사온 탱글탱글한 푸짐 먹어야지. 야! 오빠! 그거 내 푸딩이지? 아, 그걸 왜 먹어? 왜 맨날 내 것만 먹어? 아니, 이게 오빠한테 까불어? 하늘 같은 오빠님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유, 한 시간 동안 사오고 기다려도 사온 건데 오빠 진짜 미워. 아니, 시끄럽게 울지 마. 에이, 시끄러워 죽겠네. 다시 안 그럴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사온 푸딩을 멋대로 먹고 동생까지 때렸다 이 말이지. 네, 정말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래 그래, 네 죄가 그게 다가 아닐 텐데. 그리고 저는 엄마 말을 평소에 잘 듣지 않았어요. 시험도 0점 맞고요. 아유, 리아야, 엄마가 똥 싸고서 물 내리라고 했. 아니, 이건 또 뭐야? 아이, 엄마가 분명히 청소 좀 해놓으라고 자기 방은 스스로 치우자고 얘기했잖아. 응? 아이, 엄마 조금만 더 잘게요. 아, 이따가 하려고 했어요. 뭘 자, 뭘 자.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오늘 학교는 또 왜 안 갔어? 응? 이게 뭐야? 또 빵점! 아이고, 아이고, 딱콩! 이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엄마는 속상해서 죽겠어, 응? 괴로워. 엄마, 저도 다 컸다고요. 저도 이제 9살이니까 알아서 할게요. 아유, 엄마 속 좀 그만 썩여! 엄마 말은 잘 듣지 않았다고요. 엄마 말을 항상 듣지 않았구나, 이 녀석이. 그래 그래, 이게 네 죄의 끝이니? 네, 이게 정말 끝입니다, 염라대왕님. 네, 이 녀석! 죄가 더 있는데 말을 하지 않다니, 넌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네, 죄가 또 죄가 있다고요? 그래, 너는 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모른 척했지.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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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라. 아유, 아유, 오랜만에 장을 봤더니 아유, 물건이 너무 많이 샀어. 아유, 아유, 이러다가 아유, 아유, 가방 떨어지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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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야, 아이, 아, 얘야. 아? 아이, 정말 미안한데 하래비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겠네? 아이, 할아버지,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 자고 있잖아요. 아이, 얘야. 아, 왜요? 아이, 그러면 이 할애비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짐 드는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네?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염치 불구하고 그런 것만 시키세요. 아, 안 돼요. 저 자야 돼요. 이해 없는 것 같은 이라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아빠 지갑에 몰래 손을 댔고. 아휴, 오늘도 퇴근했구만. 여기다가 지갑을 넣고 휴대폰도 넣고. 이제 샤워하러 가야지.
작은 아빠의 지갑? 아니? 좋았어. 이 돈으로 PC방에 가야겠구만. 아빠 돈으로 PC방 가기! 또! 길 가다가 환경오염을 시켰어! 우와! 아이스크림 샀다!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선 아이스크림을 벗겨야 돼! 아이스크림 벗기기! 이 봉지는 어떻게 하지? 역시 길바닥에 버리는 게 최고지! 좋았어! 나머지 아이스크림 먹어보실까? 야야! 네? 어린 놈의 녀석이 이 쓰레기를 아무데다 버리면 나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았어! 공공장소에! 할아버지가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어디다 버리든 말든 할아버지가 버리세요 그럼! 요즘 애들은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쓰레기나 막 버리고 예의도 없고 그냥. 이 염라 대왕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에헤이 절대 안 되지. 너 너같이 나쁜 어린이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넌 you so bad. Where to the go home? 지옥으로 가. Where to the go hell? 너무해 전사야. 너 같은 나쁜 어린이는 지옥에 가야 해. 똥통으로 떨어져라. 나쁜 어린이 녀석. 잘 가라. 마니. 정말 끔찍하다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꿈이었구나. 지옥은 정말 무서웠어. 뭐야? 방이 더럽잖아. 또 지옥에 가고 말 거야. 지워야만 해. 얘들아 내려와서 밥 먹어. 지옥은 정말 끔찍했다고. 그래. 애들 다 왔고 이제 밥 먹자. 오늘은 너희들이 아주 좋아하는 어머님 피망이죠? 빨리 주세요. 오 그래. 맛있게 먹겠습니다. 얘가 피망이라고 하는데 싫은 티를 하나도 안 댄잖아. 그리고 요리 저번에 너 거 마음대로 먹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아침에 네 푸딩 사왔어. 여기. 아유, 오빠 왜 그래 무서워. 그리고 아버지, 제가 전에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어요. 정말 죄송해. 그래야? 그래? 리아야, 왜 이렇게 얘가 솔직하지? 어머니 맛있는 밥 아주 잘 먹었습니다. 학교 다녀올게요. 얘가 왜 그러지? 아니, 얘가 왜 이래? 이조래. 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겠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착한 꼬마이라구나. 여깄다. 이 정도쯤이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별거 아니죠.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 너를 보니까 내 옛날 얘기가 생각나는데 옛날에 내가 고대 그리스 전쟁. 조용히 하세요 할아버지. 이러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겠지.